왜 금융권은 월가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려고 할까? 앞서서 나온 얘기의 연장선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블랙락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다음에 다른 운용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이 운용사가 신청한 것에 더해서 앞서 살짝 말씀해주신 EDXM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EDXM 슬쩍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네. EDXM이 뭔가요? EDXM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코인베이스나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곳은 누구나 와서 거래를 할수 있는, 사실 근데 법인 고객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고객 계좌 못 만듭니다, 예, 업비트는. 업비트는 특히 이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EDXM은 조금 특이한 게 기관 투자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월가의 기업들이 만들었고요. 6군데가 이제 모여서 만들었고, 또 월가의 고객들을 이제 고객으로 하는 그런 이제 거래소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가 그만큼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렇게 기관 중심이다 혹은 월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기시감이 살짝 있는 게 벡트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IC라는 그 글로벌 세계 최대 거래소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모회사인데 이 벡트가 출범한다라고 했을 때 야, 이 벡트 출범과 더불어 비트코인이 가자를 외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영향이 미미했거든요. EDXM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벡트 2.0이다라고 폄하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정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EDXM이 처음 이제 발표했던 시기가 작년 하반기? 설립한다라고 맞죠? 해가지고 9월에. 그때도 뭐 주요 파트너들을 소개됐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반영되거나 그렇진 않았었던 아, 걸로 그때 기억을 해요. FTX 사태 막 연결려가지고 뭔가 시장에 호재가 나와도 반영되기 어려웠죠. 맞아요. 지금 이제 거래를 스타트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블랙락 ETF 신청 시한과 아이러니하게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겹쳐서 사실은 이제 그 앞쪽에 어떤 좋은 호재들의 역량으로 이것까지 되게 주목을 받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자체 성공 여부를 조금 떠나서 사실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벡트 2.0이 될 수도 있고요. 떠나서 뭔가 작년 한해 동안 미국의 이제 월가 금융기관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정말 D자도 함부로 얘기를 못 꺼냈던 이 분위기를 지나와서 뭐 우리 러시아 사태나 뭐 글로벌 진영학적 이슈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또 FTX 사태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시 뭔가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뭐 진입한다라는 신호를 보이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좀 분위기의 전환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뭔가 그 주제로 들고 온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요청드릴게요. 금융권은 도대체 왜 현물 비트코인 ETF에 약간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약간 집착하는 느낌인데, 왜 그런 건가요?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 솔직하게 말해보면, 과거에는 그 굉장히 저금리 시대가 오래 지속이 됐잖아요. 근데 저금리, 그 돈이라는 것도 뭔가를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로 치면, 과거에는 상품 재료비가 굉장히 쌌던 거고요. 지금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비싸죠. 재료비 자체가 올라간 상황이라 그럼 덜 모든 먹겠죠. 전 영역에서 돈 벌기가 굉장히 팍팍해졌다라는 그런 이제 자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월가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완전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먹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금융은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블루오션이고, 그것도 미국의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업들만 우리는 받고 싶어라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제 EDXM 같은 경우 6개 회사가 시타델, 피델리티, 뭐 버추, 세콰이어 캐피탈, 거의 그러니까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곳들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라고 해서 크립토를 좋아하는 비트코인 세대들이 사실 뭐 거래소도 만들고 나눠 먹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약간 저물어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전통 금융권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투자자분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갔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